크리스마스도 다가오고 하니까 무드등들을 리뷰를 해보시는 게 어떨까요? 아니 또 무드등을 한두 개만 사서 리뷰하는 것보다 여러 개 사가지고 비교하면서 리뷰하는 거 보고 싶으실 거 아니에요. 진짜 이거 내가 써야겠는데? 나루토 같은 애들이 원기옥을 만들어 놓은데 누가 엄마 지금 학교 너무 오래 임마! 근데 여기서 더 좋은 점이 뭔지 알아요 여러분? 다음 제품 2탄에서 네, 지난 시간에 이어서 5만원 미만의 무드등 언박싱! 오늘의 첫 번째 제품! 오로라 무드등 우주비행사 버전입니다. 쇼핑백이 이렇게 선물용으로 포장을 해라 이렇게 들어있고요. 국기들이 붙어있는 스티커가 있는데 우주인의 가슴팍에다가 어떤 마크를 붙일 거냐 그걸 선택해서 붙이면 될 것 같습니다. 트리플 A 사이즈가 들어있고요. 본체가 들어있고요. 제품을 세워주는 거치대인데 이렇게 달 표면 모양으로 디자인이 되어 있습니다. 귀여워요? 이렇게 세워놓으면 되는 거야? 꽂아서? 아하! 귀엽다. 씨를 좀 벗겨주고 충전을 할 수 있는 잭이 이렇게 포함이 되어 있는데 이 동그란 부분을 이 뒤쪽에다가 쏙 꽂아갖고 사용하는 모양입니다. 리모컨이 이렇게 함께 포함이 되어 있는데 아까 들어있던 이 건전지가 무드등에 들어가는 게 아니고 리모컨 뒤쪽에 일단은 충전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보조배터리를 좀 물려주도록 하겠습니다. 태극기를 이렇게 떼서 왼쪽 가슴팍에다가 팔뚝에다 붙이는 건가? 뭐야 자기 맘이겠죠? 얘는 그냥 평범한 일반적인 요기 자체 내에서 불이 들어오는 무드등이 아니고 예전에 제가 리뷰를 한번 했던 것 같은데 불 꺼진 방 안에서 무드등을 켜놓으면은 은하수처럼 전체 방 안을 막 만들어주는 그런 프로젝터형 무드등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얘도 이제 은하수가 보일 거예요. 뒤쪽 보면은 충전을 할 때 불이 여기서 깜빡깜빡 들어오고 위쪽에 온오프 버튼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탁 누르면 오 요렇게 은하수와 함께 뭔가 우주 먼지 뭐 오로라 벽에 빠지고 있습니다. 별 색깔은 초록색이에요. 흰색이 아니고 초록색의 그 레이저 포인트로 쏜 듯한 그런 별 느낌이 있고 지난번에 샀던 거랑 비슷한 거 같아. 근데 모양이 조금 더 귀염귀염하고 가격도 더욱 저렴합니다. 프로젝트 무드등을 SNS 광고 보고 그때 당시에 한 7만 몇천 원인가 6만 몇천 원에 산 거 같은데 좀 비싸게 샀는데 이런 프로젝터형 무드등이 대중화가 되면서 저렴하게 많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이거는 2만 얼마인가 그랬던 것 같아. 3만 얼마였나? 그러니까 무슨 물건이든지 좀 신박한 게 보이면은 좀 기다렸다 사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 될 수 있겠다. 버튼이 두 개가 더 있는데 별을 켰다 껐다 할 수 있는 거고요. 색깔 나오는 은하수를 조절하는 거예요. 이렇게 별을 껐다가 켰다가 조절을 할 수 있고 오로라만 꺼보겠습니다. 오로라를 끄면은 별만 이렇게 반짝반짝 보이죠? 우주인이 머리가 동그랗다 보니까 요게 뗐다 붙었다 뗐다 붙었다 하는데 방향 조절을 요렇게 해서 움직이면서 원하는 쪽의 벽면에다가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요렇게. 그리고 배터리가 내장이 돼 있어서 충전을 한 다음에는 이렇게 선 없이도 사용을 할 수가 있어요. 동봉된 리모컨을 이용해서도 다양하게 컨트롤이 가능하고요. 방 안에다가 요렇게 꾸며놓을 수 있다는 거 굉장히 매력적인 무드등이 아닐까 합니다. 다만 한 가지 좀 주의해야 될 점이 있다면은 요게 별이 나오는 게 레이저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눈뽕이 상당히 심하거든요? 이렇게 정면을 딱 마주쳤을 때는 좀 주의를 하는 게 아무래도 좋을 것 같습니다. 레이저다 보니까 그 레이저 포인트도 원래 눈에 막 맞으면 안 좋다 그러잖아요? 우주인의 머리에서 은하수를 쏘는 듯한 요런 디자인이 되어 있다는 거 굉장히 귀염귀염하고 한 2만원대 3만원대에 사면은 가성비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저는 예전에 뭐 7만원대도 샀었는데요 뭐 선물용으로도 좋을 것 같습니다. 좀 큰 상자를 한번 열어봅시다. 두 개가 들어있어서 상자가 큰 건데 요거부터 해보자. 요거 궁금했어. 다이아몬드 조명 카르텔 무드등. 나는 사진으로 봤을 때 얘가 되게 영롱하면서 예쁘더라고요. 굉장히 좀 운치 있어 보이고 좋았는데 어떨지. 중국에서 수입이 된 제품인 것 같아요. 중국어 사용설명서 뒤쪽에는 영어로 된 사용설명서. 근데 이게 스티로폴 완충을 하기 위해서 스티로폴로 포장이 되어서 왔어요. 꺼내봅시다. 크리스탈처럼 무늬가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뭔가 깎여 있는 듯한 느낌인데 만져보면 플라스틱입니다. 플라스틱 요런 재질로 된 컵 같은 거 많이 본 것 같아. 아래쪽에는 전원 버튼이 있는데 이게 충전형이라 그래서 무선으로도 사용을 할 수가 있고 충전을 하는 단자는 보면은 5핀 케이블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5핀 케이블 포함되어 있고요. 저전력 충전기로 충전을 해야 된다고 이렇게 저전력 충전기도 따로 판매를 하고 있더라고요. 일단 충전이 좀 돼 있겠지? 돼 있네요. 렛츠고!
아, 요런 느낌이군요. 요게 지금 밝으니까 잘 안 보이는 것 같은데 불을 끄고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키면은 이야 이야 굉장히 운치 있는 요런 뭔가 마법진 같은 요런 게 완성이 됩니다. 요거는 뭔가 주변을 밝혀주는 느낌보다는 이 밑에다가 무늬를 이렇게 깔아주는 그런 느낌이라서 감성도 있고 괜찮은 것 같아요. 그렇다고 뭐 주변을 아예 안 밝혀주는 건 아니고 밝혀주긴 하는데 밝진 않아. 버튼을 한 번 누르면은 이렇게 노란불, 전구색불이 들어오고요. 한 번 더 누르면은 하얀불, 그리고 한 번 더 누르면은 이 노란색이랑 하얀색이 같이 들어와서 제일 밝은 모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좀 원이 생각보다 조금 사이즈가 크게 나와. 여기까지 빠지는 것 같은데 지금 제 손까지도 이 빛이 전달이 되거든요. 생각보다 되게 크구나. 저는 보통 이제 인터넷에서 사진이 예뻐갖고 구매를 하면은 실물이 좀 별로인 경우들이 많아갖고 걱정을 조금 했는데 생각보다 실물이 괜찮아요. 근데 약간 이 덜컹덜컹 거리는 느낌이 형이 조금 안 맞는 느낌이에요. 제품이 보면 아래쪽에 이렇게 발이 설치가 되어 있거든요. 땅에 세워놔도 이 덜그덕거리는 느낌이 좀 있습니다. 그래도 일단 켜놓고 이렇게 그냥 세워놓으면 되니까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운치 있고 이런 감성을 또 좋아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오로라 큐브 무드 등 자 봅시다. 색깔이 일단 화려해. 구성품은 본체, 박스, 그리고 스위치는 여기 달려있음. 끝! 오, 이게 색감이 오묘한데요? 이 분홍색 빛도 돌면서 파란색 빛도 돌면서 빛의 받는 각도에 따라서 어느 쪽은 이렇게 파랗게 어느 쪽은 이렇게 분홍색으로 알록달록하게 보이기 때문에 낮에는 불을 안 켜고 요거를 그냥 소품으로 사용을 해도 된다고 해요. 무방하다고 해요. 저전력 어댑터에 연결을 해서 사용해야 한다고 하고 보조배터리의 출력이 좀 낮은 쪽에 한번 물려서 뿅! 감성 있다. 알록달록한 면도 있고 각도에 따라서 또 조금씩 다르게 보이는 듯한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어느 쪽은 핑크색으로 보이고 어느 쪽은 보라색으로 보이고 어느 쪽은 파란색으로 보이고 막 이런 느낌인데 불을 한번 끄고 봐볼까요? 이런 느낌. 상자 안에 또 다른 상자가 있어서 각도별로 색깔을 다르게 보여주면서도 뭔가 조금 기하학적인 그런 느낌도 주면서도 깔끔하게 딱 떨어진 이런 느낌. 근데 이게 그냥 이렇게 세워놓고서 요쪽에서 보고 약간 좀 그런 것도 있었으면 좋겠어. 밑에 회전판이 들어가고 자동으로 조금 회전하면서 보여주면은 좀 더 좋지 않았을까? 이런 식으로 돼서 이런 느낌으로 조금 돌아가면 더 좋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은 있어요. 이쁘잖아. 턴테이블 같은 거를 사서 두기에는 이 선이 달려 있으니까 이 무드등 내에서 돌아가는 기능이 있게 만들었다면 더 좋았을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좀 드네요. 돌아가니까 뭔가 조금 있어 보이잖아. 근데 확실한 거는 얘는 좀 알록달록하기 때문에 아무나 다 좋아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약간 그 RGB에 환장하는 게이밍 기어 덕후들이 주변에 있다면은 선물용으로 괜찮을 것 같습니다. 좀 호불호가 갈 것 같은데 저는 이쁘긴 한데 너무 화려하다 싶은 생각도 들어요 좀. 근데 또 이런 감성만 좋아하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취향을 존중하도록 하겠습니다. 온오프 말고는 뭔가 특별한 기능이 따로 있거나 하지 않다는 거, 보조배터리나 전원을 꼭 물려놓고 사용을 해야 된다는 거, 안에 따로 배터리가 내장이 되어 있는 게 아니라는 것도 참고로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지금 제 얼굴에 빛이 전달되는 거를 보면은 아실 수 있겠지만 이런 느낌으로 벽 주변의 색깔까지 이렇게 비춰주기 때문에 벽 쪽에 붙여서 전시를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 같습니다. 바로 들어있네. 젤리곰 무드등. 뭔가 무드등 리뷰를 하면은 막 캐릭터 무드등 뭐 피카츄라던가 뭐 라이언이라던가 그런 아이들은 그냥 캐릭터가 귀여워서 사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한 가지 캐릭터만 그렇게 막 좋아하고 이런 덕후 스타일이 아니어서 조금 무난무난한 게 뭐가 있을까 하고 생각을 해보니까 내가 그 하리보 곰 젤리 막 이거 좋아한단 말이에요. 그래갖고 이거 하나 갖고 있으면 귀엽겠다 했는데 포장부터 조금 구미베어처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따로 뭔가 완충 포장이 되어서 온 건 아니고 그냥 박스 안에 이렇게 해서 왔는데 진짜로 젤리 케이스 비스무리한 느낌도 나고 재밌네요. 곰을 좀 꾸며줄 수 있는 그런 스티커인가 봐요. 젤리곰 본체. 되게 말랑말랑해. 장난감스러운 그런 느낌이 나는 그런 무드등입니다. 우리 만두가 지금 옆에서 눈독을 들이고 있어요.
여기 있어요. 어이. 충전 잭 C타입으로 이렇게 들어있습니다. 안충하는 데는 4시간이 걸리고 사용시간은 24시간 정도를 사용할 수가 있다고 해요. 자, 아래쪽에 보면은 전원 버튼이 있고 이렇게 하나 둘 세 개의 구멍이 나 있잖아요. 요게 이제 타이머 30분, 60분, 90분 그렇게 조절을 해서 사용을 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일단은 전원을 켜고 빨주노초판 한번 레인보우 색깔로 조절을 해서 쓸 수 있는 그런 무드등을 샀는데, 전원을 켠 다음에 이렇게 톡톡톡 건드려주면 달 무드등처럼 색깔이 이렇게 바뀌어요. 이것도 엄청나게 막 밝은 불빛이 보이는 거는 아닌데 그냥 귀여운 무드등으로 집에 그냥 DP를 해놓으면 좋을 만한 그런 느낌의 무드등입니다. 가지고 놀기에도 좋긴 할 것 같은데 색깔이 이렇게 누를 때마다 바뀌니까 터치식으로 뭔가 막 물고 뜯고 이러면 안 되니까 너무 어린 아이에게는 안 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뒤쪽에다 전시해놓으면 굉장히 귀여울 것 같고, 요 스티커 있잖아요, 붙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선글라스, 더그라이프 선글라스를 곰돌이한테 딱 씌워주면 따리리리라 딴딴딴 딴딴딴 딴딴딴딴, 굉장히 수액 있어 보이는 곰돌이가 되고 귀엽네요. 뭔가 뒤에다가 이렇게 DP를 해놓는다 그러면은 조명 색깔이랑 같이 맞춰놓고. 사실 근데 나는 큰 기대 안 하고 샀는데 귀여워서 조금 만족스러운 것 같아요. 지금 내가 이렇게 만족스럽다 그러는 게 좀 호구처럼 보일지 몰라도 원래 이 무드등이라는 게 감성으로 그냥 사는 거잖아요? 아니면 선물하기 좋은 아이템. 아무튼 이 흑우 인생 5년차 유튜버는 생각보다 만족스럽다. 귀엽네요. 우와 이지텍 감성 터치 무드등. 제가 구매를 해서 지금 언박싱을 한 그런 무드등들이 뭔가 좀 특이한 점이 하나씩 있거나 조금 심플한 느낌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심플 무드등 중에서 후기 같은 걸 찾아보니까 꽤 괜찮길래 주문을 해봤습니다. 카탈로그가 이렇게 하나 들어있고, 와 어댑터가 이렇게 들어있습니다. 완충 포장이 되어 있고 무드등 본체가 들어있고요, 사용 설명서, 케이블이 들어있는데 C타입이 아니고 5핀으로 들어갑니다. 자, 아래쪽에 보면은 온오프 버튼이 이렇게 하얀색 스위치가 있습니다. 근데 이걸 눌러주면 이쪽 램프에 지금 파랗게 불이 들어와요. 사용 방법은 굉장히 간단합니다. 위에 이 부분을 터치를 하면 톡! 톡! 이것은 입에서 나는 소리가 아니야. 이렇게 밝기 조절을 해서 사용할 수도 있고, 길게 터치하면은 이렇게 빨간색, 노란색 색깔이 바뀌죠. 뭐 초록색으로 지금 바뀝니다. 이거 불 끄고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지금 RGB 모드로 뒀을 때는 어느 정도는 밝기가 있긴 하지만 그렇게 많이 밝지는 않은 듯한 그런 느낌이긴 하지만, RGB를 끄고 메인 등으로 톡! 이게 이제 1단이고 2단? 톡! 2단. 2단도 꽤 밝아요. 여기 다 이렇게 누렇게 지금 내 얼굴에 황달 뜬 것 같잖아. 2단도 꽤나 밝고, 3단? 아, 많이 밝다. 이 정도면은 이제 어두운 거실이나 뭐 방에서 요거 하나 켜놓고 잠깐 뭐 급하게 용물을 처리할 수도 있고, 이게 수유등으로도 사용을 하라고 나온 거기 때문에 꽤나 밝기는 있는 편이에요. 이렇게 간단하게 톡톡톡 터치로 할 수 있다는 게 좋은 것 같고요. 자주 사용하는 위치에다 두고선 그냥 위에 톡 두들겨서 사용하시면은 좋을 만한 그런 무드등입니다. 뭔가 특별한 점이 막 있는 건 아니에요. 근데 굉장히 깔끔하게 생겼고, 인테리어를 어느 집에다 놔도 좀 해치지 않을 것처럼 생겼잖아요. 그리고 이런 식으로 뭔가 감성적으로 이렇게 색깔로 사용할 수도 있을 뿐만 아니라 밝기까지 더 밝게 충족을 해주기 때문에 다용도로 쓰기 좋은 무드등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지금 잘못 보면은 불빛 들어오는 좀 두루마리 휴지 같기도 해요. 그거 진짜 그러네. 어느 각도에서 보면 두루마리 휴지에 불 들어오는 것 같네. 지난 편에서 여러분들 보셨던 요 무드등 같은 경우에도 이런 식으로 터치로 됩니다. 이렇게 놓고 보면은 밝기는 얼추 비슷해요. 밝기는 비슷해서 기능은 얘가 레인보우가 더 들어가는 거 말고는 그렇게 크게 다를 건 없어요. 근데 레인보우는 약간 좀 플리커가 낀다. 촬영용으로 쓰기에는 조금 그렇지만 그냥 앞에서 봤을 때는 괜찮으니까. 아무튼 요 제품과 비교를 했을 때 터치로 쉽게 끄고 켤 수 있는 거 요거는 비슷한 점이라서 그냥 뭐 RGB가 필요하면은 이거를 사고, 디자인이 이게 더 이쁜 것 같으면 이걸 사고, 이게 더 이쁜 것 같으면은 이걸 사고, 뭐 이렇게 해서 사용하시면 될 것 같아요. 물론 저처럼 이렇게 종류별로 다 사실 분들은 없겠지만 비교로 보여드려봤습니다. 야, 무드등을 이렇게 지금 제가 산 거를 다 뒤에다 배치하고 켜놓으니까 뭐 따로 조명이 필요 없네요. 제 얼굴 밝히려고 쓰는 거지 뭐.
무의 젤리피쉬 캐릭터 무드 등 사용 설명서가 한 장이 들어있고 본체가 이렇게 C타입으로 충전을 할 수 있는 이 케이블도 다리가 움직여요. 그래서 관절처럼 구부렸다가 폈다가 세 개의 발을 모두 이렇게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 약간 조금 해파리 같이 생기기도 하고 그랬죠. 이렇게 세워놓고 사용을 하실 수도 있고요. 촬영 장비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아실 것 같은데 이런 거 촬영할 때 많이 쓰거든요. 고릴라 팟이라 그러는데 어디 매달아놓고 촬영도 할 수 있고 막 이렇게 사용을 하는 건데 그런 원리를 무드등에다가 접목을 시켰다. 4-5시간 정도 이 무드등을 충전을 하면은 20시간에서 밝기에 따라서 40시간까지 사용을 할 수가 있다고 하고요. 아래쪽에 전원 버튼을 눌러서 켜주면은 요것도 이제 때리면은 불이 들어오는 식인데 톡하고 터치를 해주면은 처음에는 이렇게 좀 노란 불빛 약간 전구색 비슷하게 불빛이 들어오고 한 번 더 치면은 약간 흰색이랑 섞인 전구색 그리고 한 번 더 치면 완전 하얀색. 그래서 이게 밝기가 이게 끝인가 하고서 설명서를 보니까 요걸 누르면은 밝아졌다가 어두워졌다가 밝아졌다가 어두워졌다가 하는데 이 정도 밝히면 될 것 같아 하는 부분에서 손을 떼면 멈춥니다. 밝게 떼면 멈춥니다. 엄청나게 막 쨍하게 밝게는 할 수가 없는 느낌이에요. 보여드릴게. 얘가 지금 어두운 걸로 켜놨는데 얘랑 비슷하죠. 요 정도 밝기? 요 정도 밝기. 그럼 얘는 아예 불이 꺼져 있는 것처럼 보이잖아. 수유등으로 쓰시기에는 조금 어두운 감도 있을 것 같아요. 그냥 애기 침대에다가 걸어놓고서 사용을 하거나 저희 집처럼 이제 계단이 있는 집 그런 집에는 계단에다가 하나 걸어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이게 제일 아마 밝은 모드인 것 같거든요. 요만큼 오케이. 요쪽에 퍼지는 불빛이랑 그리고 요쪽에 퍼지는 불빛 요 정도 느낌이랑 요 정도 느낌이랑 확실히 차이가 많이 나는 거를 아실 수가 있을 겁니다. 어두운 상태에서 켜놓으면 사물이 그래도 어느 정도는 형체가 보일 정도로는 불빛이 들어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얘 장점은 일단은 디자인이 이렇게 귀엽기도 하고 이 다리가 있음으로 해서 어디 파이프 같은 데 걸 수도 있고 이렇게 해서 다리를 접고 이렇게 두면은 고정이 되죠. 다리가 실리콘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뭐 앵간하게 뭐 기름칠을 해놓은 그런 파이프가 아닌 이상은 잘 달라붙어 있습니다. 아이 침대 같은 데다가 설치를 해두셨다가 불을 켜면은 또 애가 확 낄 수가 있으니까 이렇게 톡 쳐가지고 확인하는 것도 좋은 방법인 것 같네요. 둥글둥글하면서 위에는 또 이렇게 말랑말랑한 몰캉몰캉한 실리콘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요 곰이랑 비슷해요. 요 곰도 실리콘으로 되어 있어서 굉장히 좀 안전한 느낌이 나잖아요. 근데 얘도 굉장히 말캉말캉하면서 보들보들 해가지고 혹시나 애기들이 막 만지더라도 어디 다칠 뭔가 구석이 없다 그런 것도 장점인 것 같아요. 귀여워. 윙크하고 있잖아. 막 유혹하고 있잖아. 네, 오늘은 이렇게 곧 있으면 다가올 크리스마스를 맞아서 조금 따뜻한 느낌을 줄 수 있는 이런 무드등들을 종류별로 한번 싹 사다가 실물 언박싱 리뷰로 한번 보여드려 봤습니다. 가격도 그렇게 부담스러운 가격이 아니기 때문에 뭐 친구들 뭐 생일인 친구들이나 아니면 크리스마스 선물로도 선물하기 좋고 뭐 적당한 가격대를 찾아서 뭐 만족스러운 제품을 산다면은 뭐 그것도 하나의 행복이 아니겠습니까? 어쩔 줄 모르는 이런 마무리를 하면서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다음에 더욱더 신박하거나 핫한 제품 혹은 맛있는 음식과 함께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제군들 안녕히 계시게. 아, 분위기 따뜻하다. 다 켜놓으니까 전기세는 많이 나갈 것 같아도.